누구든 법정에 서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존경한다라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피고인 강상현, 그 어머니는 7살 상현이가 사온 농약을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 어머니는 강상현을 꼭 껴안아 주었고. 상현아, 괜찮아. 엄마랑 자자. 그날 밤은 상현이에게 생애 가장 따뜻한 날로 기억됩니다. 피고인 최재필, 그의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었고 아버지는 상급 척추 장애인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최재필이 일당 노동을 해서 신체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검사는 조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집에 가야 돼요. 엄니 아버지 다 아프셔요. 어디가 좀 모자란 듯 횡설수설. 부모님은 최재필 수감 1년 뒤에 두 분 다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임수철, 그의 유년은 외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폭력을 피해서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다리 밑으로 피난했고 수박으로 배를 채우며 밤을 지냈습니다. 수박이 아닌 다른 게 먹고 싶어서 트럭에서 돈을 훔치다가 누명까지 썼습니다. 재판장님, 슈퍼에 딸린 방에 살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같은 동네에 사는 미성년 발달 장애인에게 떠넘긴 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경찰, 검찰, 판사 모두 다 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피고인들이 하찮은 존재라서 무시한 결과였을까요?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사람의 굳은 마음 풀어주고 다친 가슴 열어주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진솔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판이 여러 번 열리는 동안 이 사건의 책임 있는 경찰, 검찰, 판사 단 한 명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범 이철기 씨만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든 겁니까? 참담한 슬픔을 느끼면서 최후 변론을 마칩니다. 무죄 선고로 피고인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시오.